벌써 나흘째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.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백소민 기자입니다. 대한 외주와 민간 이탁을 처리하라! 서울역 앞에 빨간 피켓을 들고선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들. 기본급 2.5% 인상과 인력 충원,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합니다. 나흘째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 5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. 12월 5일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지난 9월 코레일과 2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주요 역 등에서 지구별 야간 총회를 거쳐 26일 공공운수노조 공동 파업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철도공사와 그 뒤에 숨은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. 문제는 코레일만이 아닙니다.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이틀째 준법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. 노조는 임금 인상률 5%와 인력 충원,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코레일은 오늘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수도권 전철 470여 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14대라고 밝혔습니다. 서울지하철은 어제 전체 3,189대 가운데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철도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총파업이 예고돼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UBS 뉴스 백소민입니다.